아, 제가 이 보름 전부터 눈이 안 좋아서 제가 이 눈을 깜빡깜빡 버리는 거 이해해 주시죠. 이 눈이 많이 부었죠. 눈 너무 안 좋아서. 자, 아까 지금 수소, 네. 그리고 탄소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산소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볼까요? 몇 6개야. 그럼 반 나누고 8개. 네. 그 양성자가 8. 8개. 네. 그리고 이 전자는요, 항상 옥텟 규칙이라고 있어요. 두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요. 세개못 들어가요. 무조건 두 개. 그 다음에 그 외곽 껍질, 이거 들어가요. 전자가 여덟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야지 이게 상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자, 그러면은 플러스 양성자 8개와 다시 전자가 8개. 이게 이제 아까 산소가 있는데 이거를 빼면 여기 그렇죠. 중성이라고. 자, 그럼 음이온이 뭐냐? 음이온은 전자가 이렇게 들어왔어. 여기 들어왔어. 얘가 마이너스 이온 혼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9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음이온. 전자가 나갔어. 는 양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산소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요. 자, 8개의 양성자가 있고요. 8개의 전자가 있어요. 이거는 산소라고 합니다. 이때 전자가 한 개가 들어왔어. 들어오면은 음이온. 그럼 저희가 이제 그 기계 막 돌아가고 뭐하고 음이온이 나온다. 나온다. 그건 전자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 음이온이 뭐 있으면 뭐가 좋아요? 이게 유사과학이라서 네.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아, 근데 왜냐면 뭐다 기계들 그쵸? 음이온이 나온다 뭐 한다 그러니까 얘기가 많이 아니잖아요. 들어. 음이온이 들어오면 뭐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네. 그 일본에서 파는 드라이기가 있어요. 80만원짜리. 네. 제가 그거를 써보지 않았는데 주위 얘기를 들으면은 음이온이 나오는데 네. 근데 머릿속에 진짜 들어가 아. 진짜 달만 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음이온이 나오게끔 해서 머리가 정말 그래서 이게 유사 과학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노벨상 받은 학자들이 박사들이 다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저는 그냥 공부한 것뿐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분자량이 뭔지 배웠어요. 아, 그렇죠. 더하면 돼. 네. H2O 뭐라고? 18. 네. 그렇죠. H2O2 과수는 몇? 34. 34.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 모르겠다. 화학식을 딱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고 계산해 주고. 자, 그리고 음이온이 뭐다? 전자가 들어가. 하나 더다. 그렇지. 양이온이 뭐다? 전자가 하나 더다.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두 개, 여덟 개, 여덟 개. 이게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전자가 두 개밖에 못 들어가. 첫 번째는. 두 번째 매각에는 여덟 개밖에 못 들어가. 여섯 개인데요? 아니, 여덟 개밖에 못 들어가. 아, 여덟 개. 네,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게 있더라. 우리가 그 미용하면서 펌하면서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재료상에서 그 A사, B사, C사에서 열펌할 유화할 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먼저 뭐 우리 수석 원장님이 열펌할 때 유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요? 예. 네. 저는 솔직히 이제까지는 원장님 만나기 전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약의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그냥 뭐좀 좋다, 아니면 일본에 뭐 있지, 뭐 네. 그런 약을 좀 많이 의존을 해서 좀 썼고, 그리고 만약에 상했다 그러면 트리트먼트 많이 발라가지고 유화 보는 정도?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유화를 뭐 테스트 보는 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테스트는 이제 꼬리빗으로 이렇게 유화가 됐으면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게 꺾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헹궜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펌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깊이감이 그렇게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만 들어도 좀 저는 원장님한테 이번에 원장님과 또 원장님도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만나신 분인데 제가 가끔 막힐 때는 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한다, 뭐 어떻게 했다, 뭐 말하고 조언을 많이 듣는데 정말 펌 인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유화할 때 어떻게 되냐면 주로 액상 한번 뿌려요. 액상은 이제 주로 PPT들. 아, PPT. 네, 왜냐면 액상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림 타임 하죠. 근데 액상이 좀 모발이 많이 상했다 하면 액상 뿌리고 드라이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액상을 뿌리지 않고 분무를 살짝 하고 다시 크림을 발라서 유화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그다음에 이제 선상모 이렇게 있으면 그 버진헤어도 사실 발라요. 그런 다음에 밑에까지 다시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왔을 때는 그 버진이 자라나 있을 거 아니에요. 컬이 걸려야 된다. 그래서 펌 한 두 번 세 번 걸렸을 때 제일 잘 걸리거든요. 약을 발라놨을 때 그걸 생각해서 하고 기존에 걸려 있었던 데는 사실은 터치만 하고 바로 그 거의 그 물 속에 에멀전을 많이 하죠. 많이 해서 나와서 물 속에서 부드러워진 상태로 나와서 열 처리를 그 뭐야 아니 열 보호제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었는데 그럴 때 테스트는 저희 거의 저는 땡겨서 늘어나서 완전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작살 났다 생각하고 늘렸는데 다시 돌아갔다 이것만 오면 사실은 그 유화를 끝냈죠. 땡겼는데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 탄성이 있으면 그것도 성공이네. 와 바로 그냥 들어가서 유화를 끝냈던 편입니다.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저는 글쎄요. 옛날에는 다 땡겨보는 네 땡기고 비비고 이랬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느 날 자꾸 실패를 많이 보니까 네. 이제 저 나름대로 연화법을 많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가 어떤 데는 뭐 못을 알아서도 보고 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컬리건 연화와 그 다음에 매직한 연화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컬건 연화는 일단 조금 머리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파마약에 발라서 일단은 이제 꼬리빗이나 빗으로 머리카락을 돌려봅니다. 돌렸을 때 탁 틀렸다. 네. 연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약을 좀 더 센 거 발라. 그래서 2-3분 있다가 다시 말아봅니다. 머리카락이 천천히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연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연화 태도 많이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복부 매직 탈색을 많이 했을 때는요, 오히려 그 펌제를 바르자마자 처지로 간다. 꼭 가야 돼. 머리 뒤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펌제의 양을 조금 더 약하게 타서 발랐을 때 머리가 처음에는 이제 처지로 돌아가다가 천천히 돌아가다가 이제 5분 있잖아요. 이렇게 풀려요. 네. 그럼 이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단백질이 재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에 있던 이런 단백질이 다 찢어져 있다가 이 펌제로 인해서 단백질 다시 재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들어갔던 모발이 다시 이렇게 빨리 풀리는 그때는 이제 매직을 할 때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설명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죽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탈색 모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상하는 모발들 예. 매직을 한단 말이에요. 매직을 하는데 펌제를 발랐는데 딱 돌렸는데 머리카락이 붙어버렸어. 그럼 빨리 헹궈내야 돼요. 아니, 빨리 물 뿌려서 아니면 빨리 닦아내야 돼요. 그럼 다시 약을 약하게 타서 다시 돌려봅니다. 네. 돌렸을 때 머리카락이 이렇게 천천히 풀린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5분 지나서 이제 다시 돌렸을 때 막 풀려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연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구가 됩니다. 거의. 근데 이 감은 이제 실제로 몇 번 보면은 이제 아니면은 제 블로그나 아니면은 인스타에 그 영상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화 자체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설명을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막 PPT 그리고 LPP에 의존하던 그런 방법이 아니다 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그 연화 기법이 좀 바뀐 거고 저도 이제 그 박사님 통해서 이제 아는 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땡기는 거가 이게 어렵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진짜 모발 하나 잡는 것도 어렵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냐면 이제 마는 걸로 이제 해보니까 이게 롯으로 마는 거 아니고 진짜 이 꼬리빗 그 브러쉬로 이제 끝에서 말아보니까 확 느껴지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시면 이게 말았을 때 파락 풀렸다
유화가 안 된 거고요. 말았을 때 그러면 이거는 네. 댓글이 많으면 우리가 실습을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모델을 구합니다. 예. 모델을 구하는데 내가 탈색을 두 번, 세 번 이상 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머릿결 너무 안 좋아요. 이런 네. 분들 댓글란에 써주셔서 이메일로 보내봐요. 아니면 뭐 제 거 핸드폰 번호를 여기로 문자 예, 예.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선별해서 시습을 보내겠습니다. 그렇죠. 허비든 매직이든 해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시청자 분들 한해서 하는 걸 할까요? 네. 그런 부분도 아주 뭐 지금 큰 혜택이네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부에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실력자시기 때문에 정말 와서 시술을 한번 받는 것만으로도 손에 그 꼽힐 만한 분이 아니라 꼽혔어요. 꼽혔죠. 왜 그러냐면 제가 유튜브 거의 처음입니다. 제 인생에. 네. 우리 박사님께서 나온 거지. 저는 거의 안 나와요. 수성원자 맨날 나와달라는데 제가 처음 나와도 이유는, 이유는 우리 박사님의 그런 그 교육을 받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건 모두가 알아야 된다. 펌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된 거고 뭐 누구 어떤 모델이든지 오시면 뭐 기가 막힌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발은 안 되고요. 오래 좀 길어야 됩니다. 네, 이유는요? 그래 매직의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단발머리는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머리 기신 분들 한해서 그렇죠. 확실히 보여지는 네네. 근데 머리가 좀 짧은데 좀 이쁘다. 이쁘다. 그럼 생일 좀 해볼까요? 농담입니다, 농담.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유화는 그렇게 끝났다 쳐요. 네네. 이건 간단한 부분들인데 몇 개 조금 알려드려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 열이 들어간다 이거 열 그렇죠. 열이 들어간데 그 또 마찬가지 우리 파마에 그래도 좀 커트 달인이시니까 펌은 잘 모르셨지만 그래도 요즘 이제 바뀌고 있는 수성원장님 열 처리를 어느 정도 진행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전에 지금 말고요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바르고 시간 좀 걸린다고 해도 열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 말고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열펌에서 네. 열의 이제 온도를 매직 온도. 네, 매직 온도 매직 그리고 온도. 저기 그 디지털 온도를 디지털 온도. 네. 그럼 그 온도를 그 들어갈 때 어느 정도로 해서 들어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네. 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머리가 너무 딱딱해지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곱슬이 저는 덜 펴져도 차라리 유화를 신경을 쓰지 온도는 좀 낮게 했어요. 130도에서 140도까지. 많이 높더라고요. 열모호제를 바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분 에센스를 좀 많이 바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분 에센스 같은 경우는 막 진짜로 머리가 너무 건조한 사람들은 막 진짜 막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발라도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되게 저는 효과가 그때는 좋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바릅니다. 지금도 발라도 되는데 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열펌은 사실 되게 오래 있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화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 샴푸를 안 했으니까 나오면 모발 상태를 보고 이제 그 열보호제를 사실 많이 발랐어요. 끝선 끝쪽 위주로 해서 많이 바르고 난 다음에 머리를 디지털을 할 때는 옛날 때는 말리는 거를 안 하고요. 꽉 짜요. 많이 짜서 수분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와인딩을 들어가서 105도 한 10분 정도 때리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로 한 55도 때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테스트를 봐요. 풀러서 물을 뿌려서 땡겨서 보고 컬감을 보고 괜찮다 하면 그 바로 이제 끝내는 근데 이게 완전 건조와 덜 건조에 대한 부분을 사실 구분 짓진 않았어요. 왜냐면 젖었는데도 땡겨서 물 뿌려서 나왔으면 저를 끝냈거든요. 그 정도로 했습니다. 저는. 근데 매직은 저는 오히려 많이 건조해서 버진웨어 같은 경우는 뭐 한 200도까지 땡겨서 그냥 했던 건 사실이죠. 저도 가끔 200도씩 땡겨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매직을 했을 때 경우가 총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모발이 이제 친수성 모발이 있고요. 네. 소수성 모발이 있습니다. 친수성 모발은 이제 어떤 곱슬에 속되냐, 딱 왔을 때는 곱슬이 별로 안 보여요.
샴푸하고 나는데 젖었을 때 붓을 막 보는 거예요. 네. 그죠? 젖었을 때 붓이 많이 보이는 형태는 침수소 붓이랍니다. 아. 네. 자, 그럼 그 붓들은 수분과 대치해요. 자, 반대로 젖었을 때는 생머리야. 근데 머리 말리면서 머리가 막 올라와. 네. 그거는 수분소 붓이랍니다. 아. 그렇죠. 이 두 개의 모듈로 봤을 때는 수분량이 틀려요. 자, 그래서 이제 침수소 붓은 이제 또 전문용어 나오는데 이 하이드로시기 OHG가 많은 모발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발들이 뭐냐면 드라이를 하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드라이잖아요. 엄청 잘 먹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발들이 있어. 하이드로시기 그러니까 OHG가 없는 모발들은 어떤 모발들이냐? 드라이했는데 드라이가 안 먹어. 고데기 했어. 고데기인데도 막 그런 거 있어.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된다. 한 시간 있다가 다 틀어버린 모발들 있죠. 이런 모발들 수소 변화가 되게 약한 모발들이에요. 한마디로 OHG, 그러니까 이 하이드록시기가 조모발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발들은 수분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컬 잘 걸리냐, 안 걸리냐는 이제 어째 시험 해보느냐, 드라이 하다가 한번 드라이 한번 해봅니다. 네. 컬이 잘 걸리냐, 뭐 이든지. 그래서 드라이 잘 먹는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로트로 마이닝 해서 오늘 내립니다. 근데 드라이 하고 다 말리는데 풀려봐요. 그 내가 생각했던 로드보다 한 단계 작게. 아, 이거 꿀팁이네요. 네. 고개 또 드라이로 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연하 들어가기 전에. 아니죠. 연하고 나와서. 연하고 나와서. 열을 연하고 나와서 들어갈 때 머리를 말려. 네. 말리다가 드라이 쫙 해보고 쫙 우리 그 느낌 알잖아요. 네. 제가 딱 먹는 느낌. 네. 제가 잘 먹어. 그 애는 로또 내가 생각했던 들어가면 돼요. 근데 드라이 딱 해서 로드 딱 해서 딱 풀었는데 그만 풀려. 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치도 작게. 와, 요거 진짜 꿀팁이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데 뭐 온도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치즈소 목소리가 소소 목소리였어요. 자, 이 치즈소는 한마디로 수분같이 해. 예. 얘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를 많이 달아요. 오래 말라. 물하고 친하니까. 예. 근데 소소 목소리들은 잘 말라요. 그렇죠. 2cc에. 그러니까 이 2cc한 목소리 항상 우리가 문제점 매직은 됐는데 2cc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소수소 곱슬, 그러니까 마르면서 곱슬이 생겨나는 모발들은요 수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쵸. 그래서 꿀팁인데 소수소 곱슬, 그러니까 이 푸시한 곱슬을 잘 마르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모발들은요 드라이 잘 먹는 그러니까 이런 모발들은 수분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하지만 이런 칙 이렇게 생겨나면 안 돼요. 매직프레스 할 때 칙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주 터지는 거 같아요. 그게 안 날 수 있게끔 내가 매직을 하는 게 기술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침수소 곱슬. 이런 모발들은 이제 젖었을 때 곱슬 많이 보이지만, 마스터도 곱슬이 보이긴 해요. 이런 모발들은, 좀 윤기가 좀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이런 모발들은 바짝 건조해서 상관이 없다. 거기서도 또 두 종류가 아닙니다. 침수소 곱슬인데, 빨리 마르는 곱슬이 있고, 조금 오랫동안 이게 그러니까 잘 마르는 머리가 있고 잘 안 마르는 머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잘 마르는 그 모발들은 살짝 수분 있을 때 하는 중. 그리고 수분이 좀 오래 머무고 있는 머리 있어요. 그 모발들 건강 모발인데 그 모발들은 바짝 마르고 해도 금방한다. 매직기 온도는 보통 저는 건강 모발들 120도로 합니다. 뿌리. 탈색이다 120도. 저는 항상 이 매직기를 세 개 놓게 두 개나 세 개. 그래서 건강한 160도, 140도. 자, 만약에 아주 건강하다, 180도. 여기 너무 손상이다, 110도. 그래서 항상 두 개를 떠놓고 땡기고 내서 이렇게 땡깁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팁 하나 얘기해 드릴까? 네. 보통 우리가 매직 프레스 할 때 이 뿌리 쪽은 모발 양이 많아요. 끝을 봤을 때 모발 양이 적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매직할 때는. 자, 첫 단 매직했어요. 끝에는 하지 마세요. 그렇죠. 반만 하세요. 그 두 번째 단 하세요. 그러면 끝에 양이요. 이 두 개의 양과 끝에 양이 비슷해집니다. 와우. 그때 매직을 같이 하셔요. 끝에는. 두 단은. 시간도 빨라지겠네요. 그리고 매직이 더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 사이사이 껴있어야 매직이 잘 돼요. 맞아요. 근데 끝으로 갔을 머리가 없어. 매직하면은 이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디지털 펌을 할 때 섹션의 양으로 하지 말고 모발의 양으로 하거든요. 모발의 양으로 해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맞아요. 섹션도 중요하지만 모발 네. 양의 네 맞아요. 왜냐면 틀려요. 머리 길이가 너무 요즘 달라가지고 디지털이나 세팅을 할 때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도 모발의 양으로 맞아요. 털을 걸자. 섹션의 양으로 걸었더니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뒤집어 비슷한 거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 손상도에 따른 온도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각보다 저도 열펌을 하지만 컬 거는 것보다 매직이 더 걸어요. 저의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무조건 특색 머리 뭐 세 번 한 머리 네 번 한 머리 컬 거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매직이 더 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첫째는 매직을 잘 하자. 첫 번째는 곱슬. 곱슬을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곱슬을 잘하게 되면 곱슬 승률이 나와요. 두 번째, 탈색머리. 이제 요즘에 탈색머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옴브레, 솜브레 막 끝에 막 발레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건강 건데 탈색머리가 막 있단 말이에요. 네.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머리를 잘 해야지 매직 승률이 늘면 매출 우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바르실 때 어떻게 바르세요?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죠. 네. 일단은 뿌리 쪽은 우리 건강 탈색, 건강 탈색이잖아요. 네. 일단 탈색 후에 밖에 그 양도 팝니다. 아. 근데 곱슬이 심하다. 그 부위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잘 아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 피수 있는데 그 탈색모가 머리가 상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항상 상담을 잘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시간에 내일 연락 좀 해서 탈색모, 건강모, 탈색모, 건강모가 있으면 이왕이면 탈색모의 밸런스를 맞춰서 약을 타서 바르면 좋다. 오케이.